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가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이미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48도 더 높았는데 이대로라면 빙하 붕괴 등이 심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가 한 달 전보다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물량이 달려 고위험군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브레이킹 댄스는 올해 파리올림픽에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현란한 브레이킹 댄스 속에 숨은 물리 법칙을 잠시 후 사이언스 투데이가 소개합니다. 해외 직구 다이어트 식품 일부에서 암 유발과 기형아 출산 위험 등이 있는 위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반입 차단 조치하고 소비자들에게 직구 전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에 공개된 위해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올해가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의 기후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는 올해 7월까지의 지구 평균 기온이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보다 0.7도 높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앞서 EU 기후변화서비스는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14.98도로 산업화 이전인 1850년부터 1900년보다 1.48도 더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달 지구 평균 기온은 16.91도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04도 낮아 관측 이후 13개월 연속 최고치를 보이다 소폭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빙하 붕괴 등 파괴적인 영향은 지난해 이전부터 시작됐으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미국 알래스카에서 주택 100여 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가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 빙하 붕괴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알래스카 주도인 주노 북서부 마을이 1m 넘는 물속에 잠겼습니다. 폭우나 허리케인 때문이 아닙니다. 알래스카 빙하에서 녹아내린 물로 인근 호수 수위가 역대 최고 수준인 4.9m까지 상승했습니다. 1년 전에도 물난리를 겪었던 지역에 다시 호수가 범람하면서 100여 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A lot of the wet stuff has already I dumped it out yesterday and put things in totes after they had been dumped out. But everything was pretty much wet in the garage. 최근 석 달간 연속 촬영된 인근 호수 영상을 보면 빙하가 녹아내리며 수위가 무섭게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북극 기후 변화로 지난 2011년 이후 맨데럴 빙하에서만 30차례 이상 급류가 쏟아지면서 거의 해마다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지붕 알프스 산맥 빙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 변화로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 큰 포르니 빙하가 올여름 매일 많게는 8cm씩 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만 두께가 2m나 줄어들면서 맨땅을 드러냈고 오염물질이 쌓이고 암벽이 무너진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dell'impatto antropico sull'ambiente. Testimone del cambiamento climatico, la temperatura è aumentata di poco meno di 3 gradi, lui è arretrato di 2,5 km. 유럽 연합 기후 감시 기구는 올해 들어 7월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지난 1991년에서 2020년 평균보다 섭씨 0.7도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평균 지구 기온은 지난 6월까지 13개월 연속 관측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빙하 붕괴 등 환경 피해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한층 넓은 지역에 걸쳐 추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에 설치된 관측용 카메라의 모습입니다. 방송국 스튜디오는 천장의 조명이 떨어질 듯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도로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들도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규슈 지역 고속열차 신칸센도 한때 운행이 중단됐고 열차 내 수돗물 등도 끊겼습니다. 오후 4시 43분 일본 규슈 남동부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야자키현 일부 지역에서는 서 있기 힘든 수준인 진도 6 약의 흔들림이 감지되는 등 곳곳에서 강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진도는 절대 강도를 뜻하는 규모와는 달리 흔들림 정도를 0에서 7까지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입니다. 규슈 미야자키현, 오이타현, 가고시마현, 시코쿠 고치현, 에이미현 일대에는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津波注意報が 発表され 1m 정도의 津波가 予想され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난카이 대지진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는 일본 기상청은 넓은 지역에 걸쳐 강한 지진이 추가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구에서 100에서 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지진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진도 6 약 정도의 지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연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다량의 물을 사용해야 하기에 빠른 진화가 어려워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는데요. 최근 전기차 피해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동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죠. 전기차에서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나면서 주변 차량 140여 대가 불타고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주차장 내부 온도가 1000도가 넘게 치솟으며 지하 설비와 배관이 녹아 정전과 단수가 발생했고 국내 최대 피해를 남긴 전기차 화재로 기록됐습니다. 지난 6일엔 충남 금산에서도 기아 전기차 화재가 있었습니다. 금산군 금산읍에 있는 주차타워에서 충전하고 있던 EV6 차량에서 불이 난 건데요.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아파트에선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자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멈춰있는 전기차에서 왜 불이 날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 배터리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분리하는 안전장치인 이 분리막이 있는데요. 분리막이 손상되면 과전류가 흐르게 되는 쇼트가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내부 온도가 치솟고 연쇄적인 폭발, 화재로 이어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과충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전국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30만 기의 완속 충전기에는 과충전 예방 장치가 없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충전기가 전기차의 충전을 80에서 90% 정도만 하고 끊어주는 장치 등으로 과충전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충전소에 전기차 충전 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고 전기차 차주에게 예방 방법을 전달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같은 전기차 화재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되는 종합대책에 배터리 실명제 도입 여부를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난 메르세데스 벤츠 EQE 모델에 탑재된 배터리. 뒤늦게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차 소유주조차 배터리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3일 국내 완성차 제조사, 수입차 브랜드와 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정보 공개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9월 초 정도의 발표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전기차의 배터리의 뭐 이 제조사를 표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 9월 초에 발표될 종합대책에 넣어서 함께 다른 부분하고 같이 조화를 맞춰서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물론이고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중국에선 이미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차주가 직접 배터리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수입차의 경우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선 일단 국토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 정보 공개를 정부 방침으로 강제하는 것도 통상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배터리 산업에 부담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좀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약간의 통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 배터리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계속해 유지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있어야 되죠. 이런 가운데 전기차를 실어나르는 선박에서의 안전기준도 강화됩니다. 해수부는 전기차를 배에 실을 때 충전율을 50%로 제한하고 운항 중 배터리 충전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 진압 전용 장비를 여객선에 공급하는 등 진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따른 전기차 화재에 국민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당장 화재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비효율 제거는 본인이라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녀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면서도 적응 문제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청문회에 앞서 나눠먹기식 연구개발이라는 표현은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해친 거라 평가했던 유상임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해당 발언을 대통령이 했다는 사실은 몰랐다면서 비효율을 칭하는 거라면 필요한 작업이라고 예산 삭감을 옹호했습니다. 충분히 제가 여기 들어와서 들여다보니 이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은 저라도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이 요직에 대거 기용되는 게 오히려 카르텔 아니냐는 야당 지적에는 우연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들 둘이 차례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면서도 학교 적응 문제 때문이었다며 동물농장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장남 차남 좋은 학교를 보낸다는 목적은 아니었고 단지 환경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일이 또 우연찮게 중학교 2학년 때 다 일어난 일인데 아시다시피 중학교 2학년은 뭐 동물농장이라 불릴 만큼 아이들이 많이 유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 경쟁력이 AI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 생성형 AI를 아직 써본 적은 없다며 곧 사용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야당이 위장전입 의혹에 이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해외 불법 체류와 마리화나 흡입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유 후보자가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후보자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아픈 자식을 둔 부모로서 더 잘 챙기지 못한 점 송구하다며 개인정보가 공개된 데 대해 가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남의 병역 면제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사실을 국회 인사청문회 비공개 회의에서 거짓 없이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후보자의 장남은 미국 체류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병역 판정 검사를 연기하다 질병을 이유로 현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주항공청은 한국계 미국인 핵심 간부가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 파라에 등록돼 보안이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내용은 기밀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주청은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내정자 발표 이전에 우주항공청에서 근무하기 위해 나사 승인 절차를 마쳤고 우주항공청 출범 이전인 5월 중순부터 파라 등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라 등록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 누구나 볼 수 있으며 미국 법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활동을 위해 미국의 정부, 언론 관계자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 알리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주청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앞으로도 외국인을 채용할 계획이며 파라에 따른 등록 의무 부담을 갖는 미국인 직원이 걱정 없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된 브레이킹 경기가 오늘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홍텐 선수는 내일 밤 첫 경기에 나서는데요. 브레이킹은 빠르고 정확한 회전을 구사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물리학의 승리 공식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임낼솔 기자입니다.
브레이킹 국가대표 선수 김홍렬, 댄서명 홍태니 경기장에 경쾌하게 들어섭니다. 화려한 발놀림, 절도 있는 웨이브와 함께 팽이처럼 강하게 회전합니다. 이어 팔꿈치로 물구나무를 서서 버티는 엘보우 프리즈 등 자신의 시그니처 동작도 선보입니다. 거리에서 시작된 춤에서 스포츠로 발전한 브레이킹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에 채택됐습니다. 브레이킹은 톱록, 다운록, 파워무브, 프리즈 네 가지 기본 동작으로 구성됩니다. 선수들은 등과 팔꿈치, 머리를 회전축으로 삼고 움직이기 때문에 마찰과 관성, 원심력 등 물리 현상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합니다.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상을 고르거나 관성을 이길 수 있도록 접지력이 강한 신발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신발의 밑바닥은 접지력이 중요하지만 신발의 옆부분은 마찰력이 적으면 춤을 출 때 유리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는 춤의 구사뿐만 아니라 체력 소비를 줄이는데도 정말 중요하죠. 헤드스핀 등이 포함된 파워무브의 핵심은 바로 회전입니다. 쓰러지지 않고 오랫동안 동작을 유지하려면 어깨와 허리, 발목으로 이어지는 몸의 중심축을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질량을 회전축 가까이 가져올수록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는데 다리를 일자로 쭉 뻗으면 속도가 빨라지고 옆으로 벌리면 느려지는 원리입니다. 브레이킹에서 우리가 몸을 회전축으로 붙이는 행동은 관성 모멘트를 작게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각 운동량을 갖기 위해 회전 각 속도가 커지게 되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또 하나의 대회라 생각하고 최대한 그 부담감을 좀 더 내려놓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혹의 나이로 올림픽에 출전한 홍텐. 그의 화려한 라스트 댄스는 내일 밤에 시작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6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전국에서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6월 말부터 다시 늘었고 이번 달 첫째 주에는 861명이 신고됐는데 한 달 전인 지난달 둘째 주 입원 환자 148명과 비교하면 5.8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65세 이상이 전체 12,407명 가운데 65.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50에서 64세가 18.1%, 19에서 49세가 10.3%를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달 말까지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코로나19 치료제를 추가 구매해 이번 달 안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가운데에서도 최소 40명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7월 넷째 주에는 급성호흡기 감염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 환자였습니다. 어제 그제까지는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 발생하면 바로 약을 드렸는데 이제는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여름철 코로나19 대유행이 예고됐는데도 대처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는데 고위험 환자에게 처방해야 할 치료제 물량이 부족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수도권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비수도권 치료제 공급은 더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 당장 증상이 심한 환자들조차 감기약으로 버티는 실정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를 취급하는 대구의 약국입니다. 이달 들어 매주 70명 넘는 환자가 치료제를 처방받아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재유행이 심각해지면서 한 달 전보다 10배 넘게 환자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헛걸음이었습니다. 고위험군 환자에게 처방하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같은 치료제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이 팍스로비드를 취급하는 약국인데 언제 오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장담은 못합니다. 이런 사정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 열악합니다.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매주 딱 한 번 들어오는 치료제는 다음 날 아침 금세 동납니다. 요새는 공급되는 물량을 한 이틀분 정도 쓰면은 약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뭐 환자들한테 아유 약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고위험군. 이들이 무더위 속에 약국을 찾아 곳곳을 떠돌다가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고열이 난다거나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고연령이셔서 꼭 써야, 제 입장에서도 꼭 써야 될 것 같은 분인데 처방을 냈는데 약이 없다면 좀 걱정도 되고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와 함께 물량을 더 공급하고 추가 구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름철 재유행이 현실화해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책도 마련해야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해외 직구로 다이어트 식품 구매하실 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성분이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체중 감량이나 근육 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직구 식품 100개를 조사했더니 40개가 넘는 제품에서 부작용 우려로 반입 차단된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다고 파는 제품 100개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42개 제품에서 위해 성분으로 지정돼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와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체중 감량 효과를 표방한 40개 제품 중에선 17개에서 위해 성분이 보고됐습니다. 변비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와 암 유발,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이 제기된 페놀프탈레인이 주로 검출됐습니다. 근육 강화 효과 표방 제품 40개 중에선 15개 제품에서 반입 차단 대상 원료가 나왔습니다. 현기증, 구토를 유발하는 음양곽과 탈모 부작용이 보고된 디하이드로 안드로스테론, 신경세포 손상 부작용 우려가 있는 머쿠나 프루리언스 순으로 많았습니다. 가슴과 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 제품 20개 가운데 10개에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특히 태국에서 만든 체중 감량 직구 제품에선 자살 행동이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 유발 우려가 있는 전문 의약품인 부프로피온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부프로피온은 전문 의약품 성분으로 수면장애, 두통, 발작 등의 부작용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번에 새롭게 국내 반입 차단 성분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들을 관세청이 통관 보류하도록 조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제품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위해 성분 섭취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직구 식품 구매 전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들어가 반입 차단 대상 제품과 성분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전해드린 소식처럼 토요일 밤 올림픽에 김홍렬 선수가 출전하는 브레이킹은 비보잉, 브레이크댄스 등의 명칭으로 더 잘 알려진 종목인데요. 춤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과 더불어 육체적인 능력을 겨루는 경연 심사를 받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번 2028년 LA 올림픽에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지 않아 이번 대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올림픽 브레이킹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놓치기 아쉬운 분들은 TV로 응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